2월 19일 버클레르 근처의 군대 막사. 오늘 아침 화염과 전훈에 놀라 잠에서 깼다. 오랜 전쟁의 끝에 내 조국 프랑스가 무너져가는 것을 목격한 이후 이런 악몽에 더 자주 시달린다. 폭설에도 불구하고 막사를 둘러봤지만 부상당하고 지친 병사들의 눈빛에서 절망감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그 소녀를 보았을 때 그 소녀는 자신을 잔다르크라고 했다. 잔은 시골 출신으로 말을 탈 줄도 모르고 활을 쏠 줄도 모르지만 자신이 프랑스를 구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군사들의 영혼을 덮고 있던 어둠이 사라졌다. 잔의 목소리는 신념에 차 있었고 잔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의 영혼을 울렸다. 나는 신념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잔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도 내게 충분한 위안이 된다. 자는 지칠 대로 지친 우리 군사에게 프랑스 왕권의 정통 계승자인 도팽이 피신에 있는 신홍까지 호위해줄 것을 부탁했다. 신홍으로 가는 길은 전쟁으로 황폐화됐고 적군의 약탈자가 들끓고 있어 많은 병사를 잃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죽음은 항상 우리 곁을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자는 위해 다시 한번 죽음을 불사할 것이다. 잔의 발자국 소리가 성의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자 뚱뚱하고 간사해 보이는 공작들이 그녀를 무심히 응시했다. 도팽은 잔이 발에 입을 맞추자 삼은 놀라는 듯했다. 잔은 도팽이시여, 잉글랜드는 어찌하여 우리의 권리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까? 왜 저하의 권리인 프랑스 왕자를 차지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간신들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시종관은 도팽의 귀에 대고 거짓을 속삭였다. 그러나 도팽은 시종관을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쳐다봤다. 잔의 키는 겨우 남성의 어깨에 미치는 단신이었지만 우린 모두 잔을 우러러보며 말해야 했다. 도팽과 구원자 잔 사이에 오간 무언의 대화는 알 수 없었지만 도팽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잔의 기상에 압도되었던 것만은 확실했다. 3월 26일 신홍. 의기소침한 군대가 10대 소녀를 믿는다 해도 그 소녀에게 전군의 명령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와는 별개의 일이다. 우리는 잔이 프랑스군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는 도팽의 전령을 듣고 무척 자랑스러웠다. 도팽은 잔에게 훌륭한 전투마와 백색 갑옷을 선사하여 장군의 위엄을 갖추게 했다. 자는 나에게 교회 제단 밑에 고대 검이 묻혀있으니 찾아오라고 지시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의심했으나 자네 말대로 녹슨 검이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그 검은 프랑스의 시조 칼 대지의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는 자네 말을 의심하지 않겠다. 칼자루에 새겨진 백합 문장은 여전히 선명했다. 자는 그 백합 문장을 그녀의 상징으로 사용했고 전쟁 깃발에 새겨 널리 과시했다. 잔이 가는 곳마다 이 깃발도 함께했다. 이 전쟁 깃발은 오를레앙까지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오를레앙은 프랑스의 가장 비옥한 도시 중 하나지만 잉글랜드와 부르고뉴의 포위하에 곧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 100년 동안 지속된 이 전쟁에서 프랑스는 단 몇 차례의 귀중한 승리를 얻었을 뿐이다. 오를레앙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세주, 바로 잔다르크다. 잔은 자신이 오를레앙에서 부상당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녀는 전투가 한창일 때 철석 궁병의 화살에 맞아 말에서 떨어졌다. 우리는 이 불운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전쟁의 아수라장에서 잔을 피신시키자 전투가 승리로 끝나고 오를레앙은 자유를 되찾았다. 도시로 입성하자 모든 주민이 창밖, 지붕 위, 거리에서 우리에게 환호를 보냈다. 그들은 밤하늘을 향해 포를 쏘았고 오를레앙의 처녀를 뜻하는 잔의 별명 라퓨세를 외쳐댔다. 6월 14일 오를레앙. 오를레앙의 탈환은 적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미미한 패배였을 뿐이다.
영국군은 여전히 프랑스의 반을 점령하고 있다. 비통하게도 도팽의 고문들이 탁상공론을 벌이는 동안 우리는 몇 주씩이나 초조하게 기다렸다. 저는 이와 같이 지연되는 것에 화를 내며 군대를 재정비했다. 그녀는 영국군을 바다로 몰아내는 사명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네의 의지력은 대단했다. 그녀는 군에 들어온 약탈자와 건달을 모아 애국자와 영웅으로 만들었다. 이들 중 한 명이 라 이르다. 금속 갑옷을 입은 거구인 라 이르는 엄청난 힘으로 사람들을 몰아쳤다. 라 이르는 파테에서 수많은 영국군을 처치할 것이다. 파테는 르와르강 유역의 관문이다. 페스톨프의 지휘하에 대규모의 영국군 군대가 이 지역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있다. 자는 우리를 이끌고 파테에서 영국군 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페스톨프의 노련한 군대에 맞설 만큼 강해질 때까지는 페스톨프의 군사를 피해야 한다. 파테 탈환 이후 영국군의 무적 신화는 깨졌다. 이제 우리 군대는 의지가 확고하고 재빠르게 움직인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국군은 매우 두려운 적이고 그들의 장궁병은 계속해서 프랑스 기사의 돌격을 차단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우리 내부에도 적이 생겼다. 도팽의 고문들은 잔다르크의 영향력을 시기하여 언쟁으로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도팽의 간신들이 잔을 배반하기 전에 그녀가 천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6월 25일 오를레앙. 멸망해 가던 프랑스가 회생하고 있다. 우리 군대는 신병으로 넘쳐난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국왕에게만 충성을 맹세했다. 그러나 이제는 오만한 국왕이 아닌 프랑스를 위해 싸운다. 우리 모두에게 프랑스는 바로 잔다르크다. 우리는 그녀가 소녀라고 해서 깔보지 않는다. 도팽이 오를레앙에 도착했다. 그와 같은 환영은 이제껏 본 적이 없다. 프랑스에는 왕이 필요하다. 도팽이 왕좌에 오를 수 있도록 랑스까지 그를 호위해야 한다. 아직까지 랑스는 잉글랜드 브르고뉴 연합군의 위협을 받고 있다. 트루아와 샬롱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자는 대관식 이전에 전력을 다해 세 도시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명령했다. 랑스에 도달하자 수많은 농민과 국왕들이 잔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중 일부는 그녀의 말발굽 자국에 엎드려 입을 맞추었다. 포성이 천둥처럼 울렸고 수천 개의 깃발이 미풍에 나부꼈다. 도팽은 거대한 궁전에서 대주교 앞에 무릎을 꿇고 대관식을 거행했다. 기도, 찬송, 설교 소리가 성을 가득 메웠다. 부상당한 우리 병사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향수를 뿌린 공작과 부인들 사이에 있었다. 자는 흑두성이가 된 군기를 들고 왕에게 주군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대관식은 거행되었지만 나는 이 전쟁이 끝날이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안다. 우리의 조부와 증조부들도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자는 우리의 희망이다. 하지만 희망만으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9월 3일 랑스. 프랑스 왕이 다시 즉위했다. 그러나 자니 사람들의 지지를 얻자 왕실에서 시기하기 시작했다. 지금 왕의 간신들은 잔을 무너뜨릴 궁리를 하고 있다.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자는 서둘러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프랑스의 보석인 파리는 수십 년 동안 영국의 폭정하에 있었고 파리 안에 갇힌 프랑스 애국지사들은 탈출 갈망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약속한 증원군이 제시간에 도착하기를 바라며 파리로 진군하고 있다. 비통하다. 난민들이 공피트성으로 도주하여 잔의 길목을 막아버렸다.
브루고뉴군이 그녀를 말에서 떨어뜨려 포로로 삼았다. 소중한 잔이 브루고뉴의 철창에서 범민하고 지낼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잠을 청할 수 없었다. 군사들은 그녀와 프랑스를 구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침울하게 하늘만 바라보았다. 우리 군대는 파리에서 최악의 패배를 맛봤다. 국왕이 약속한 증원군을 보내주기만 했어도 파리를 점령했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프랑스의 가장 암울한 시기다. 7월 14일 보르도. 안데오, 짠.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변했구나. 영국은 그녀를 이단자로 몰았다. 잔의 의지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심판관의 간사한 언변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잔은 끝내 그녀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다. 영국은 그녀를 유죄로 판명했고 화형에 처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라 뷰셀은 농민과 귀족을 교합시키는 함성이 되었다. 나의 군대는 민중의 군대다. 국왕이 없어도 기필코 카스티용의 영국 본거지를 격퇴할 것이다. 카스티용의 승리를 계기로 영국은 프랑스에서의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죽어야 한다면 나는 오를리앙의 처녀를 위해 죽겠다. 프랑스의 애국지사로서 죽음을 맞이하겠다. 영국과의 전투, 살생, 승리로 일관된 한 세기의 전세는 10대 소녀 한 명으로 인해 1년 만에 역전되었다. 100년 전쟁은 끝났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잔의 행적이 프랑스의 애국심을 고취시켰다는 사실이다. 농민과 귀족들은 더 이상 국왕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우리는 결코 잔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미 동상과 스테인드 글라스 초상화가 프랑스 전역에 있는 수백 개의 마을과 도시에서 만들어졌다. 그녀의 유죄 판결은 부당한 것으로 선언됐고 잔은 성인으로 추대됐다. 때때로 역사의 결과는 군대의 힘으로 결정되기도 하고 우연한 사건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15세기 프랑스의 역사는 어린 소녀의 의지로 결정되었다. 이 소녀는 17세 어린 나이에 전군을 통솔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인물이다.